제가 스튜디오 촬영 때 입었던 드레스 기억하시죠? 그걸 쇼호스트 유하영 씨가 백 대표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방송 협찬을 요구했다던데. 두 분, 어떤 사이시죠? 그거 무슨 뜻으로 묻는 겁니까? 들으신 그대로예요. 두 사람은 어떤 사이길래? 그 홈쇼핑 우리 결사입니다. 그 쇼호스트 와인바에서 만나 인사 나누고 그 뒤로도 몇번 우연히 부딪힌 걸 인맥이라 부풀렸겠죠. 내가 명색이 그 그룹 대표니까. 제가 만났어요. 대체 어떤 여자길래 감히 대표님 이름을 팔까 궁금했고, 부탁할 일도 있었고요. 뭐하러 직접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하지 그랬어요. 같은 부탁 대표님께도 하려고요. 드레스 대여 막아주세요. 그룹 대표시니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. 홈쇼핑도 방송심의 대상인 거 아세요? 아무리 대표라도 한번 방송 나간 거 함부로. 그 드레스 대표님 어머니께서 골라주신 거 잊으셨어요? 일개 홈쇼핑 쇼호스트가 그런 일 벌인 거 아시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. 거기까지 가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죠. 당연히 그러셔야겠죠. 너 미쳤어? 누구 죽는 거 보고 싶어? 어디서 감히 네가 니까지 나 땅에 가! 그동안 나 딸이랑 논 당신은 뭔데? 닥쳐. 그동안 정 생각했어. 이번 일로 넘어가 주지. 마지막으로 너한테 준 선물이야. 마지막이라니,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들은 대로야. 너 다시는 안 본다고. 이제 끝이라고. The end!